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면서 보합으로 이제 장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뉴스 같은 경우를 다 이제 접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하락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내용이 딱 뜨는 순간 길리어드 주식도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똑같이 요 시기에.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그후 있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실수로 무슨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첫 임상 실험이 뭐 실패했다. 중국 쪽에서. 그리고는 이걸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데 그 보고서 기사 내용 보고서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거를 딱 캐치를 해갖고 딱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이게 거래 정지가 잠시 됐었습니다. 길리어드가 어제. 그리고는 이렇게 빠졌는데 금방 다시 회복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회복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게 나오자마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기사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길리어드에서 반박 보도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실패라기보다는 초창기에 그 참여자 그 임상실험 참여자 참가율이 저조해갖고 이게 뭐 제대로 된그 실험 그 임상시험을 하기가 뭐 힘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안정을 좀 찾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안정을 이제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바이오, 파르마 이런 제약회사 이런 회사들이 요런 기사가 딱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악재 기사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뭐80% 이렇게 폭락을 해요. 대부분은. 왜냐면 한번 실패하면은 그거 다시 하려면 엄청나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졌어요. 4.3%밖에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장 마감 후에 살짝 올랐어요. 웃기죠, 이거. 그래서 이걸 그 보면서 야, 이 길리어드가 이미 증시에 참 영향력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회사의 치료제가 지금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사례에서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미국 경제가 다시 리오픈, 그 재오픈한다고 그 내용이 미국 증시를 영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이 리오픈보다는 저는 이 길리어드의 치료제가 미증시 상승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리오픈 우리가 미국 경제가 리오픈 되면은 대부분 어떨지 대충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슬로우 뭐예요? 회복 리커버리.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리오픈 후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km 달리다가 지금 0km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100km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있어요. 뭐가 있죠? 웜업이 있어요, 웜업. 그 웜업 되는 거는 시차가 다 달라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제로백이 어떠냐, 뭐 그쵸? 어떤 건 5초, 어떤 건 15초 막 그래요. 저는 한 10분인 것 같아요, 10분. 자, 이 S&P 보자고요. 이게 S&P가 이렇게 막 폭락하고 한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길리어드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길리어드가 뭔데? 길리어드 말고도 다른 회사들,
지금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죠? 거기에 73개의 후보군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개인가 6개가 가장 그래도 기대를 많이 갖는 시리즈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런데, 길리어드 치료제가 왜 이렇게 영향이 크냐면요. 가장 빨라요, 지금. 다른 치료제 대비해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개가 있지만은 길리어드가 왜 시장에서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냐면은 가장 빨라요. 지금 페이즈가. 그렇게 단계 있죠? 임상실험 단계 이런 거. 제일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목매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 왔는데 제가 슬로우라고 했죠. 슬로우 오픈한다고 해도 자, 이 슬로우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증권 방송을 보면은 뭐 회복이 좀 더딜 거다 뭐 하지만 점점 하면서 뭐잘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스프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세션이에요, 리세션. 리세션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누르는 푸시하고 있는 푸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락다운이에요, 락다운. 이걸 락다운으로 보자고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막 눌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게 인위적 리세션이에요. 그쵸? 일부러 이렇게 못 나오게 했어요. 지금 미국 애들은. 근데 이제 이거를 탁 풀면은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겨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부류는 저는 2번이에요. 저는 2번 쪽인데 한쪽은 이제 티용 하고 바로 회복 빠르다. 왜냐면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걸 막 눌렀는데 탁 놓으면은 팅 하고 튀어 오를 거 아닙니까? 해서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저는 2번이에요. 2번. 2번은 뭐냐면은 이걸 다시 갖고 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쵸? 그리고 탁 했더니 처음에 이게 원본이었으면은 여기밖에 오르지 못하는 게 이게 가령 한 70에서 80%라고 보자고요. 70에서 80%. 그러면, 다시 또 그릴게요. 이 70에서 80% 이렇게 올라온 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변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위아래로, 늘리기. 인위적으로. 응? 인위적으로 막 늘려요. 이 스프링을 위아래로. 그러면 이게 한뭐 90%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0%까지 갔다가 실은 다시 70에서 80%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우리가 그뭐 저는 아니, 잘 모르겠지만 보통 파마하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 이렇게 파마 막 하면은 어때요? 처음엔 막 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흐물흐물흐물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눌린 게탁 열리면은 1번 같이는 안 되고 2번처럼 요렇게 회복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7, 80%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70, 80%라고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잘뭐 돈도 투입하고 뭐 이렇게 다어잘 되고 하면은 수요도 막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이게 해서 다시 뭐한 95%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 이상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스프링 같은 걸 넣어줘야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지지부진하게 되면 이게 힘이 빠질 거예요. 파마머리처럼. 그러면 이게 뭐 60에서 70, 뭐 70, 뭐 50에서 60 이렇게 하면서 이 리세션이 장기로 갈 가능성도 가능. 하지만 단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리세션은 리세션인데 장기로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슈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첫째는, open too quickly.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너무 빨리 열었다가는 확진자 다시 급증. 가능해요, 이거. 이슈들, 지금 이슈들. 두 번째는, 향후 한 3, 4개월 동안, no progress. 뭔가 변하는 게 없어요. 발전도 없고.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 슬로우 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한다고 해도,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디즈니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디즈니는 그 뮬란을 7월 24일 날 오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3, 4개월이면 지금으로부터 7, 8월이에요, 지금. 7, 8월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것도 다시 연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미국 증시가 다시 큰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맞을진 몰라요. 왜냐면은 nobody knows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자, 우리가 오일 관련된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오일이 얼마큼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큼 저장이 가능하고 공급이 가능하고 저장 가능하고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도 결국은 예측을 틀려요, 보통.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지금 이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치료제도 안 나왔고, 자, 트리트먼트, 이게 치료제예요. 그리고 백신. 그러니까 TB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요런 걸 보시면 이 용수철 있죠? 스프링. 이 스프링 갖고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되게 쉽잖아요,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눌린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쵸? 하나는 이렇게 확 다시 오르는 거.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고 이거다. 너무 이렇게 세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탁 났을 때 잘해봐야 7, 80%밖에 다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임. 빨리 경제를 돌리자고 하는 게이 스프링이 계속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요. 이걸 딱 났을 때 이대로 멈춰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스프링 얘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누구나 주변에 쉽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하나의 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잘 이해하시고 그거를 뭐 주변에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뭐 보게끔 이렇게 남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뭐 좋겠죠. 하여튼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